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추천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긍정적인 잠정 실적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팔아야 되냐라고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에 따른 분석 한번 같이 해보고요. 자, 두 번째, 달라지는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또 같이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우선 코스피가 오늘 0.2%, 그 코스닥이 0.2%, 둘다 강보합권력의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1156원 72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움직이면서 오늘 또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되는 뉴스 중에 한 개가,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한국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10월달, 11월달 두번 남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10월달은, 안할 가능성이 저 높다고 보고, 11월달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는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환율이 지금 상대적인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이제 1190원대부터 1156원까지 내려왔는데요. 미국의 경기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돈을 또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냥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지금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1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선반영이 되었다. 자, 일단은 일부 맞다. 하지만 큰 그림 아니다. 지금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 삼성전자가 3분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부분의 실적을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IM, 지금 모바일 분야와 그리고 하나가 이제 TV 가전 분야.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공부했던 그대로 내용으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이 지금 스마트폰 분야가 전반기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고, 그에 따른 관련 실적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TV 가전, 백색 가전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비스포크에 대한 인기가 지금 주가에 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TV 가전 이런 쪽이 움직일 때는 항상 보면 우리가 냉장고라든지 또는 세탁기 관련해서 이제 BLDC 모터 관련된 기업들이 또 반등이 강하게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나오지만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 마케팅 비용도 감소했다. 이 부분도 마진을 많이 남기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밑에 나오는 것들이 영업이익이 12조였는데, 그 중에서 IM 분야, 바로 스마트폰 분야에 대해서 4조 6천억 정도 또는 4조 2천억, 그러니까 적어도 4조 이상은 해냈을 것이다. 한마디 30%는 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해냈을 것이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스마트폰 분야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가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도 1조 원을 넘을 경우에 지금 2분기에 1조 원에 대비해서도 그만큼에 대한 성장성을 기록했다라고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증권사에서는 예상하기로는 아직까지 잠정 실적의 세부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CE 분야, 바로 컨슈머 일렉트릭 분야에서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이거 합치면 5조예요. 5조입니다. 그 나머지 50% 가까운 5에서 6조 정도가 어디서 그럼 이루어졌다? 반도체 분야에서 이루어졌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선방을 했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소비자 가전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 움직임이 좋을 수 있고, 자, 삼성전자가 이런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약세를 나타냈다.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 약보합권역에서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출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2019년도를 보면 2019년도 11월, 12월, 1월달, 2월달, 3월달 1분기와 4분기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수출이 늘어나는 기조를 보여요. 늘어나는 기조를. 자, 3월달까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기조를 꾸준하게 보여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비수기 4, 5, 6월달로 갈수록 수출이 크게 빠져버리죠. 한마디로 4분기와 1분기는 전통적인 수출주들이 성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됐다고 하더라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저는 분명히 주가에 작용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단기로 단타 치려고 들어갔느냐, 그렇게 대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4분기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서 곧장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좋지만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느기적 움직이다가 꾸역꾸역 올라가는 게 오늘 주가거든요. 그러면 12월 때까지는 충분히 저는 앞에 있던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만 쉽게 돌파해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꾸준하게 조정을 보이면서 기간 조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 6만원 자리가 옛날 같으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앞서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액면분할이 있었거든요. 액면분할 98%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50분의 1에 대한 액면분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주식수가 50배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6만원 곱하기 50을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원래 300만원짜리 주가예요. 현재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줘야 된다? 새로운 모멘텀. 그 새로운 모멘텀은 저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지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세 번을 삼성전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상징성,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 미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움직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수도 좀 더 상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좀 더 불을 붙인다면 정부에서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시장은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달라지는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도 한 번 더 바뀌는 모습들이 하나 솔루션이나, 자,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SKD&D 같은 종목군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붙여냅니다. 자, 지금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가요, 풍력이나 또는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들이 바이든 관련주로 엮여요. 바이든 관련주로. 자, 정확하게는 바이든 관련주로 보기보다는 민주당 관련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당은 탈원전에 대한 부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을 좀 더 많이 추구할 수 있다는 거고, 공화당 측,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측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그에 따른 영향을 일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걸 떠나가지고 국내에서는 그린 뉴딜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린 뉴딜은 10월 달에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삼성전자 일주일에 세 번 했지만 그린 뉴딜 일주일에 세 번 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섹터군요.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시장에 알려졌던 것이 그린 뉴딜 안에서도 풍력, 태양광,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뭐냐? 탄소 배출권도 중요하다. 탄소 배출권도. 탄소 저감 장치, 탄소 배출권도 너무 중요하다. 글씨를 좀 이쁘게 쓰면 좋은데 아직 이제 마우스가 손에 안 익어서 글씨가 막 나옵니다. 양해하고 보십시오. 그만큼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오늘 또 주가가 자, 휴캠스라는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한솔홈데코도 어때요? 오늘 바닥에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KC코트랩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죠. 오늘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또 7% 올랐어요. 어제 추천주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런 탄소저감장치, 탈황장치, 탄소배출권을 공급한 업체들이 주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직까지 시장의 언론에는 노출되지 않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미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후성도 약보합이었는데 마지막에 강보합으로 넘어갔어요. 오늘 방송하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요거 지금은 파란색이지만 장 끝날 때는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 지금 탄소 배출 관련한 종목군들이 다 바뀌고 있거든요. 자, 바뀌었죠? 자, 충분히 지금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를 미리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다. 지금 SKD&D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바닥이고 거기서 적어도 5만원대까지 다시 반등 넣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던 전고점 자리인 52,000원까지 한 번은 터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폭이 컸는데 다시 한번 더 앞서 고점이었던 74,500원 밴드까지는 반등을 한 번 더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일은 또 연휴기 때문에 또 쉬는 날인데요. 지금 이번 주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들이 바로 이런 그린 뉴딜이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관련된 잠정 실적. 지금 시장이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 때다. 특히 개별주는 좀 더 눈여겨보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영상을 음성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거기서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한솔홈데코, 영화테크, 텔레칩스 말씀드리겠는데 자, 일단은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솔홈데코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인테리어 전문 기자재를 납품한 업체예요. 우리가 광화마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 뭐 목재에 대한 가구를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문도 있고요, 그죠? 한솔홈데코 도어도 있죠.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 시장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이고, 또한 이 한솔홈데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림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 지금 현재 그린 뉴딜에 대해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고. 지금 시장에서 오늘도 이슈가 됐던 것이 한겨레 발 뉴스 기사 중에 한 개가 이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탄소에 대한 배출을 하는 것이 지금 크게 노력하지 기업들이 크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하면 좋은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는 단계라고 좀 판단하고요. 우리가 월봉을 보면 아직까지 바닥권역부터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을 꼭 기억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화테크인데요.
수출 물량, 수소차에 대한 수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었고, 영화테크가 정션박스라고 하는 휴즈박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자, 수소차에 대해서 2023년까지 현대차와 계약을 맺은 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수출 건수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는데, 자, 요런 것도 우리가 1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많이 먹었죠. 사실 요거를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 엄청나게 두 배에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은 더 좋다. 기억을 하면서 저희가 요 시간에 이제 NS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500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470억이 됐거든요. 한 3배가 올랐죠.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영화테크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시가총액이 3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900억입니다.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관심을 계속적으로 한번 가져보십시오. 아니죠. 시가 500억이었죠. 500억이 지금 900억인데 적어도 1000억 이상은 다시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텔레칩스. 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요거 우리가 칩스 미디어는 소개를 많이 했어요. 칩스 미디어가 자회사인데요. 오늘 마감에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이 추세는 쉽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14,500원 전후로는 우리가 추보적인 매수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데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UD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를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남아있다고 보고 오늘은 단기익 실현은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달 매매도 괜찮았었고요. 항상 시장을 선점하면서 세력에 대한 매집 가격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국마다 제가 1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방송국에서는 항상 수익률 1등을 도맡아 해 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번에 한국경제 와서 지금 1년 좀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좀 더 그런 종목군들을 옆에서 코칭을 받으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9-0700번으로 연락을 주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직접 매매 계좌인데요. 저희가 공개방송 때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어제 공개 방송이었죠. 3월 1일부터 코로나 사태를 겪고 10월달까지 2,200만원을 지금 3,800만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오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할인 이벤트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은 여기에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490-4646번이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직접 결제하시면 또 3일 추가 연장 이용권이 지급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적응을 빨리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연휴 끝나고 또 들어와서 또 적응이 안 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옵션 만기 오늘 그래도 무난하게 끝나는 모습이었고 또 내일 좀 더 충전하시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또 시장이 시작할 수 있는 실적 시즌이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실적 시즌에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한다면 이번 시장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기분 좋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